핸드폰이나 핸드폰은 무료입니다.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람직한 동두천시 사회복지 발전 방안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동두천시 사회복지 발전 방안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못 나오십니까? 못 나오십니까? 오늘 개최되는 바람직한 동두천시 사회복지 발전 방안 포럼은 사단법인 미래복지 경영이 주최하고 동두천시 사회복지사회협회에서 주관하였으며 포럼은 사단법인 세계교육문화원과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대기능사 후원하였습니다. 기획력 앞인데 기획력 앞이에요. 오늘 포럼을 진행은 오늘 포럼 진행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포럼은 개회와 축하금으로 기조하는 후 잠깐의 기초 시간을 가진 후 주제가 몰라요.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도 함께 참여하는 전략 토론으로 진행드리겠습니다. 세부순서는 책자 3페이지를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된 거죠. 다음은 오늘 포럼을 주최한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 이사장님이신 최성균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몰라요, 전혀.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은 사회 문제 개선과 해결을 위한 정책 및 대안 제시, 사회 서비스, 인력을 위한 교육 훈련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 서비스 NGO 단체로 2007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일어나면 웃겨. 선생님 앞에 앉으시죠. 앞에 앉으시죠. 많이 아프고 많이 아프고 수술했어? 아니 아니 아니. 리모컨으로 해 리모컨. 건배도 리모컨으로 하는데 뭐. 네, 잠시 후 바람직한 동두천시 사회복지 발전 방안 포럼이 시작됩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바람직한 독두천식 사회복지 발전 방안 포럼이 시작됩니다. 참석자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람직한 동두천식 사회복지 발전 방안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금일 포럼 일부 사회를 맡게 된 동두천 성폭력 상담소 팀장 우아린입니다.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은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람직한 동두천식 사회복지 발전 방안 포럼을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내빈을 소개할 때 참석하신 분들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문화재단 이경석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 장영미 전 의장 및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 이석기 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두천 성폭력 상담소 이근임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사회복지사협의회 한완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미소금융 동두천시 법인 대표이사 김성철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라운드 골프협회 유명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두천 중학교 윤태수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두천 여자중학교 강철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생활체육회 퀵테니스협회 김영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일상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자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영호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시작한 이후에도 참석하시는 예빈이 되시면 추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바람직한 동두천시 사회복지발전방안포럼은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인 주최하고 동두천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였으며 후원은 사단법인 세계교육문화원과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백인회에서 후원하였습니다. 동두천시에 이와 같이 뜻있는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해주신 기관과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 진행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럼은 개회와 축하 공연, 기조 강연 후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주제 발표와 토익,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도 함께하는 종합 토론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세부 순서는 책자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을 주최한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 이사장님이신 최성균 이사장님의 개의사가 있겠습니다.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은 사회문제 개선과 해결을 위한 정책 및 대안 제시, 사회서비스 인력을 위한 교육훈련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서비스 NGO 단체로 2007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최성균 이사장님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으신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큰 인물이십니다. 최성균 이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싸늘해졌는데 오늘 동두천시에서 이런 행사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정계숙 회장은 제가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사회 회장을 때부터 알아서 여기 와서 제가 강의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관장님들, 목사님들도 오시고 사회복지사만 온 게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정계숙 회장을 끝없이 달리는 여자들, 여자 우맨 파워로서 신한대에서 박사하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시 사회복지협의회 동천시 이정현 회장은 최근에 지금 몇 번 만나보니까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뜻을 가지고 같이 정계숙 회장과 발 맞춰서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협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우리는 전문화 과정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동두천시가 잘 되기를 요망한 뜻에서 오늘 이 포럼을 갖고 동두천 연천시에 우리 임원회가 있습니다. 미래복지경영 유명섭 회장도 있고 이영남 회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발표한 기조, 우리 최성재 교수는 한국사회복지의 노인복지 제1위이십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사 학위 받으시고 평생토록 서울대학에서 교수이시다가 청와대의 수석으로 박근혜 장관 때 이러신 경력을 했고 노인 문제로서는 누구든지 그분을 따라갈 수 없어서 학교 회장에서 오늘 오시기 힘든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기조하는 연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계속 우리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적더라도 이분들이 달아보다 동두천시는 발전이 됩니다. 오늘 지금 교장 선생님, 목사님, 종교, 언론, 사회복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바람직한 동두천시의 사회복지 발전만 이걸 가지고 말씀해 주실 텐데 굉장한 그 꿈을 그리고 어디 가나 노인 문제는 심각한 문제. 저희들이 전국을 다니는데
대구도 갔었고 지난번에 광주도 갔었고 전라도 광주입니다. 또 서울도 양평, 하남, 여주 다 갔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농민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분들에게 사회 문제, 국가적인 문제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의 책무로서 지금 대통령도 굉장히 고민, 여야가 고민하는 거죠. 동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문제가 심각한 도시. 우리는 하나하나를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듣고 또 행정적으로 실체를 옮기고 정책으로 삼아서 그것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포럼의 주제입니다. 지금 이번 포럼의 구성 몇 번째입니까? 68자입니다. 68회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거를 지역사회 변화,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발전, 소셜워크 전문성 이런 거 가지고 회수를 계속해서 하는 쪽은 극히 증언입니다. 어제 우리는 제10회 이응구상 시상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국 사회복지 기관장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정년을 앞에 준 기관장,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시설장을 500만원씩 주는 시상으로 은퇴하신 분들에게 공로상이라고 해서 행운의 열쇠를 우리가 드리는 파티를 합니다. 음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과 문화와 복지가 하나가 되는 사회, 아름다운 복지사회입니다. 복지 하나가 좀 얘기하자. 오늘도 이 지역의 유명한 솔리스트 음악인들이 나와서 음악회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미나에도 하고 이렇게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 한 가지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있게 솔리스트들이나 음악을 하고 전문성을 얘기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동두천 시와 동두천 시 사회복사협회와 이정현 회장과 정계수 회장 같이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규 미래복지경영 이사장님 개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을 주최한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 회장이신 김연배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미래복지경영 회장 김연배입니다. 추운 날씨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과 동두천시 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미래복지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마음을 모아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방지역 도시 사회복지기관과 함께 진행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복지 경영은 지금까지 사회복지 문제의 개선과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량 개발하고 또 조직 개발, 또한 사회복지와 타 학문 간의 융합, 복합, 실천 등 미래복지 사회의 미래 사회복지의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기관 중에서도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과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복지 경영은 그동안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국내의 미래사회복지 포럼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두천시 사회복지 포럼이 68차입니다. 특별히 지역사회 사회복지 단체하고 또 미래복지 경영 지혜와의 협업을 통해서 각종 이렇게 포럼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또 분석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또 사회복지의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대회사 하실 때 이사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노인 문제가 서울 근교에 있는 서울 그 지방도시 간에 굉장히 큰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한 특별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번 68차 미래복지, 미래사회복지 포럼은 동두천시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단체인 동두천시 사회복지사협회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포럼입니다. 인구 소멸과 노인 문제 등 다양한 동두천시의 사회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분석해서 이를 통해 동두천시의 사회복지 발전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참여해주신 여러분의 생각과 또 다양한 제안이 포럼 안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 동두천시의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개선에 큰 길라잡이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래복지 경영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대안과 또 교육, 연구 등을 통해서 사회문제의 개선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역할들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사회복지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어 우리의 노력으로 함께 동두천시가 행복한 사회복지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힘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대 미래복지경영회장님의 환영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을 주관한 동두천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신 이정헌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동두천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정헌입니다. 네, 최승균 이사님과 회장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간단하게 이제 환영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참석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동두천시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열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 시스템 구축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문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사회복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나누고 동두천시의 미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도출해내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복지의 실현이 단순한 정책적 노력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토론과 제안들이 우리 동두천시가 더 살기 좋은, 더 나은
사회복지 환경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동두천시 미래를 더욱 밝고 희망차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행사가 우리 모두에게 값진 시간이 되고 동두천시가 나아갈 바람직한 사회복지 발전의 길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두천시의 사회복지에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정원 회장님 환영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실 전 동두천시 7대 8대 시의원이시고 현 서정대 겸임 교수이신 정계숙 교수님의 축사를 받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계숙입니다. 오늘 바람직한 동두천시 사회복지 방안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을 주관해 주신 미래경영복지와 동두천시 사회복지사협회 백인의 그리고 솔리스트 앙상블 단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선균 이사장님 그리고 김영배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우선 과제는 초고령 시대에 알맞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해소 그리고 어떠한 복지 정책 방향성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또 실효성 있는 토론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 복지 정책을 세우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정된 근무 환경에 필요한 처우 개선도 매우 시급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안에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제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의 발전은 단순히 정책이나 제도 개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과 또 함께 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미래의 복지의 가치를 만들 수 있고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두천시는 어르신 인구가 27%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도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포럼을 통해 동두천시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복지 1번지로 우뚝 설 수 있는 재원을 기대하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사를 해주신 정계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뜻깊은 포럼을 성대하게 꾸며줄 순서입니다.
동두천시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뜻있는 행사를 빛내줄 축하 공연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공연은 CNC 솔리스트 앙상블로 여러분들께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입니다. 공연은 바리톤 박병우, 테너 우창우, 테너 허양, 소프라노 이지연, 성악가이고 피아노의 최민아 피아니스트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감동의 향연으로 이끌어 주실 공연은 바리톤 박병우님께서 희세라 무엇이 되든지 될지어다 라는 곡으로 첫 순서를 열겠습니다. 오늘 공연 순서는 책장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순서인 바리톤 박병욱님께서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NC 솔리스트 앙상블 대표 박병욱 인사드리겠습니다. CNC는 코레아, 우리 코레아, 우리 한국 코레아 표기가 전에는 K가 C였죠, 그죠? 그래서 코레아, 까메라따. 까메라따는 르네상스 시대 초기에 까메라따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동호회 같은 겁니다. 거기에 모여 계신 분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음악극을 재현하려다가 돌연변이처럼 뭐가 나왔냐면 오페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페라의 시초는 까메라다. 그래서 코레아 까메라다 솔리스트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 오페라 공연 아주 많이 하시고 노래들을 하시는 분들로 저희들이 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또 선생님 한 분이 우리 2024년 미래교육 복지 포럼을 동두천에서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과 동두천시 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는 메시지를 좀 부탁하셔서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저희 공연자들 모두 그런 같은 마음입니다. 사회복지 정말 중요하죠. 우리 출연자 중에 남자분들 중에 제가 가장 어립니다. 어린데 저는 65년생이니까 내일모레 이제 내일 정도 되면 60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복지에 대해서 좀 생각 이 나이가 되지 않았나 싶고 저보다는 좀 더 우리 테너 허양, 오창호 우리 테너 선생님들은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계십니다. 물론 소리는 저보다 훨씬 잘 내시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공연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그냥 저희 공연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잠깐이라도 즐거움과 행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부를 노래는 케 세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건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사 내용은 시골 마을에 살던 젊은 친구가 시골을 떠날 수밖에 없는 네, 뭐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아주 시골은 인구가 줄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 젊은 친구가 친구를 다 대도시로 떠나고 이제는 우리 고향에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그런데 아무 대책은 없습니다. 친구들이 가고 이웃 주민이 떠나니까 나도 그냥 모르겠다 될 대로 돼 또 떠나죠. 그런데 아주 비관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내가 지금은 대책이 없이 떠나지만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을 섞인 자조적인 그러한 노래입니다. 네, 캐세라 먼저 첫 곡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파이스비오 Stai sulla collina, ti steggio come un vecchio.
피아노로 메타토 라고 열라만 너를 예태 겔라토 셀라토아 아이즈미유 일라쇼요 과도비야 퇴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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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라비아 비타 길로사 토토 코에 빛에 내도 많이 시베드라 개사라 사골케 사라 리아의 빛이 손과 눈빛이야 Passa tutto se ne va. Che sarà, che sarà, che sarà, che sarà della mia vita, chi lo sa? Come porto la chitarra se la notte piangerò una nebbia di pace suonerò. Mio, tu bacia sulla bocca che pure potè del mio priamore ti do l'appuntamento come quando non lo sa ma so soltanto che ritornerò che sarà che sarà della mia vita chi lo sa soprattutto come mente da domani chi vedrà che sarà mia te che sarà che sarà che sarà아, 욕한 건 아니죠? 고맙습니다. 저는
성악을 오래 했던 테너 오창호고요. 여러분 오늘 잠시 만나지만 의미 있게 어떻게 하면 제가 하는 노래를 이거 듣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경직돼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하여튼 노력을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 논디스코로 나눠드리는 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태리 깐쩌네입니다. 깐쩌네는 그 나라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지만 언어는 모르셔도 제가 부르는 마음과 노래의 색깔로 여러분 좋은 감정을 갖고 한번 우리 얘는 또 여러분들 이럴 때도 박수 치시는 거 같아요. 자, 네.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베르트라고 불리는 이준희 선생님의 곡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께 내 마음의 감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양주에서 여러분들 동두천 양주 너무 좋더라고요. 이쪽에 공기도 좋고. 자, 함께 한번 해봅시다. 브라보! 브라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뭐죠? 추임새라는 거 있죠? 들어보셨죠? 국악에 얼쑤!
얼쑤! 아, 이러면 우리나라 안 좋은데. 다시 한 번. 얼쑤! 얼쑤!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옆에 보시면서 예쁘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애월이라는 노래인데 아주 그 우리나라 국악풍의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손을 이렇게 제가 잘한다 하면 뒤에 바로 이어서 여러분도 잘한다 한번 해주십시오. 할 수 있나요? 네. 네. 좋다! 좋다! 얼쑤! 얼쑤! 제목이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곡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알지만 나로 말하자면은 위대한 마음을 박사요 모든 병 고치는 이사요 자는 하나도 없죠. 온 세계의 능력자요 만물의 통치자요 불과 며칠 동안에 모든 병을 낫게 했죠. 온 세계 건강 위에 약을 팔고 다니죠. 사가세요 사가세요 아주 싸답니다 사가세요 사가세요 아주 싸답니다 사가세요 사가세요 아주 싸답니다 이 약을 말씀드리면 놀라운 명약이요 또 빈대벼룩 없애주 강력한 살충제 이 나라에서 허가한 면허증도 있죠 자 여길 봐요 틀림없이 도장 찍혔죠 이러한 나의 특수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만들어낸 명약 이 놀라운 약으로 일살 드신 빛장 많은 할아버지 분 고속 문명의 아이들을 안게 되었죠 이 놀라운 명약을 단 일주일 동안에 숨을 씻어주었죠 여기 계시나 주머니 젊어질 생각 없어 주름살이 펴진다오 저 아가씨들에겐 얼굴은 보드랍고 보얗게 만들지요 저 젊은이들에게는 용기가 솟는 약을 자 사가세요 사가세요 신비한 약을 아주 싸답니다 아주 싸답니다
호래미 과부들도 이 약을 잡숴봐요 이 약을 잡숴요 가슴만이 통증에다 분당에 빈증에 빈내면은 바퀴도 모여라 중풍 환자도 이 약만 잡숴보면 단번에 낫고 말지요 비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시는 것처럼 승리란 뜻입니다. 나의 인생에 사랑으로 승리했던 그 남자 칼라프 왕자의 노래 트란도트에 나오는 아무도 잠들지 마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 손 돌아
전에 미국 갔더니 제가 노래를 했더니 막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아, 이 썰렁한 뭐야. 서양교수님의 기립박수 한 번과 함께. 제가 코미디언은 아니지만 여러분 잠시라도 즐거우셨습니까? 네. 제가 동두천은 저하고 굉장히 인생이 중요한 도시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여기 캠프 케이시에서 원투 투 시그널 거기서 헤드코러에서 근무했었어요. 제 카투사로. 얘기만 하면 반응이 없어서 삐지셨어요. 여기 음악회는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노래를 드릴 텐데, 아, 그냥 에코 넣어주세요. 네. 마지막 노래를 드릴 텐데, 그냥 넣어주세요. 마이크 안 바꿔도 되는데. 그, 제가 손을 들면, 손을 들어서 한번, 오래! 라고 한번 해주세요. 시작! 오래! 오래가 끝나면서 함성가한테, 김정은이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지만, 이 동두천을 제가 지금 하는 노래는 그라나다라고 스페인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여러분, 알람브로 궁전 추억이라는 기타 아시죠? 아람브로 거기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그 도시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동두천, 소요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살아있는 이 멋있는 도시를 거기다 제가 그라나다를 동두천으로 바꿔서 한번 될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음악이 나오면서 손을 들면 방송과 함께 올레를 해주시고 그래야 동두천이 마음이 하나 되는, 복지가 하나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 올리면요, 전부 길박스 안 치면은 저 안 나갈 거예요. 네, 상회. 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그 북두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아버지 전반부를 완전히 긴장이 높게 이렇게 아주 멋진 음악회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노래 듣고 나니까 예 이제 강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예 우리 CC의 저 솔리스트 앙상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예 같은 주제는 뭐 복지 분야 중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너무 크고 또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계속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후 생활 또 노인들의 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가 중앙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취업 사회에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복지 문제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예, 그런 생각으로 또 아까 뭐 이렇게 축사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 동두천 시가 사회복지 전체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관련해서도 조금 더 발전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지역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가 여기 동두천 예, 살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제가 얘기하는 자료 자체가 좀 제한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냥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이렇게 좀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 정책, 중앙정부 정책도 있고 지방정부 정책도 있는데 중앙정부 정책이 아니라 이 복지, 지역 복지 차원에서 이제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각각 한 파트씩 해서 10분 이내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동두천시의 현재 노인들의 생활 실태를 한번 그냥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이게 동두천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주민등록 현재 주민등록 10월 말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통계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65세 이상이 25.5%더라고요. 2만 2천여 명 가까이 되시는데 동두천 인구의 이제 25.5%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60대 그리고 70대가 전체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이제 80대 이상이신데 앞으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80대 이상 분들이 이제 비율적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지만은 우리 40대를 위해서 옛날에 참 어렵게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다 보니까 정작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희생하셨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들, 뭐, 학력으로 봐서는 그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충 보니까, 전체를 보면은, 65세 이상 전체를 보면은, 중졸 이하가 70% 이하고, 70% 가까이 되고, 고졸 이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이, 오늘날 뭐, 큰 차이 없는데, 동천시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은, 월 소득 수준을 보면은, 대략, 여기 보시면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이제 그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00만원 이하가 거의 8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다음에 주택소득원이 뭐냐? 예, 주로 자기가 일해서 버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정부 보조를 받는 분들이 뭐 거의 한 70% 가까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소득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부분인데 이제 78.6%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금 이제 한 50%, 한 44.3%가 됩니다. 월 평균은 보시면은 한 35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뭐 한 40만 원 채 안 되는 이런 수준이고
건강보험이나 이런 상태를 보면은 의료구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이제 의료급여를 통해서 보조를 받게 돼 있는데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65세 이상으로 88% 의료 저 건강보험에 이제 가입해서 이제 병원에 가입하고 이제 자기 부담금 내고 이렇게 하고 근데 나머지 12%는 이제 조금 어려운 계층이시니까 요거는 이제 국민 기초생활 보장에 의해서 하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보면 1인 가구가 68% 거의 44%고요. 2인 가구가 41% 남녀 간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결국은 한번 뭐 노인 한 분 아니면은 이제 부부가 같이 사는 가구가 전체의 80% 이상을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협회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느냐 어떤 형태로 주택 점유를 하고 있냐면 자가가 그래도 제일 많습니다. 70%가 넘고요. 그 다음에 전월세 보증 뭐 보증금 있고 또 보증금이 없는 월세 있고 이제 사월세 부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는 현재 지금 자기가 일을 해야겠다고 적극적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뭐 이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을지 몰라도 전체에 이제 현재 이 경제활동 인구는 6,100명이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은 고용률 뭐 거의 다 이제 취업을 하고 있고 실업자는 얼마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 고용률은 최 30%도 안 되면서 전국적인 수준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 계속 고용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보면은 이제 기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런 계약 없이 그냥 자격증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장 많이 원하고 51%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정해 시간제를 하고 싶다 하는 사람하고 관계없다 이런 사람을 합치면 전체가 80% 이상이 그냥 내가 일할 수 있는 날까지 일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 구직 희망문이 월 평균 그러면 이렇게 얼마를 한 달에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싶냐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여기 좀 잘못했는데 200만 원에서 이게 파일이 아까 그거 봤습니까? 예. 아, 그 5천 원 같은데 예, 그래서 저기 200만 원에서 250만 원, 300만 원이 아니고 예, 250만 원 미만이 근데 250만 원 미만의 일자리 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미만 일자리 그런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 바로 안 돼. 동두천 노인복지 이게 저 정책 서비스 이게 현황을 이렇게 제가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었는 건데 그거를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 동두천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다시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크게는 우리가 소득 문제죠. 이제 이게 저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제 국민기초생활급여 보장이 국가에서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이제 좀 더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정부가 좀 보조를 해주거나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국가의 그 노인들에게 가장 큰 국가적인 그런 지원 대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기준 중위소득의 한 30%에서 50%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이런 급여를 제공하고 있고 이제 특히 그 노인들한테는 이제 장제 급여라고 하는 거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뭐 장의비를 지원해주거나 안 그러면은 묘지에 대해서 혜택을 주거나 이런 이제 이런 제도까지 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많이 해당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원래는 국가 지원의 대상이 아니지만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제 무슨 전염병으로 생겼다든가 또는 안 그러면은 또 사고를 났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 가구 수입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올릴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계나 이러나 주거를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해오던 제도입니다. 예. 그 다음에 기초연금 지급이고 기초연금은 전국적으로 노인들의 전체적인 수입에서 총
이렇게 70% 이하가 되는 사람들 전부 다가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기초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아까 보니까 이제 동두천 시인 경우는 기초연금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전국 평균보다 좀 높더라고요. 예. 아마 도시하고 시골하고 좀 차이가 나서 그럴 겁니다. 예, 노인 입장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옛날에 이거를 총괄하는 그 노인인력개발원의 원장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좀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요? 실적으로 좀 괜찮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고요. 그냥 뭐 여러분들 많이 그 노인들이나 주인들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지만은 한 달에 뭐 29만원, 금년 현재는 29만원을 주는 그런 공공일자리, 뭐, 이렇게, 안내를 한다든가, 이렇게 공원에서 뭐, 이렇게 좀 청소하는 것들이라든가, 그때 좀 이렇게 쉬운 일자리, 아주 뭐, 크게 훈련 안 받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뭐 도움은 되기는 되는데, 이제 계속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노인들이 숨은 들어가고 그러니 계속 이거를 해갈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지난 한 4, 5년, 5, 6년 동안에 그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올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 노릇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이 노인 일자리. 60세 이상 그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은 이런 일자리예요. 우리가 사실은 한 달에 29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을 어디 가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좀 이상할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도 일하는 것으로 이제 통계가 잡히니까 그렇게 했는데 현재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이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의해서 이제 한 달에 29만 원 또는 뭐 약간 이제 좀 괜찮은 여기 있는 이제 시장형 활동이라든가 사회 서비스형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6, 70만 원 가까이 받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익 활동을 많이 해요.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한 그런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자원 근로 사업이라는 것도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나이에 관계없이 이제 소득 수준이 나는 사람, 기초 국민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게 참 앞으로 참 문제예요. 이게 65세가 넘어가면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근로 능력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해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동두천 시에 살고 있는 그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 수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게 좀 65세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이 좀 일을 하고 싶고 이런 경우에는 좀 이제 65세가 넘어가면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걸 판단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청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관계자 뭐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보장증명사 65세 이상의 자원 근로사업을 지금 여기서 얼마나 인정해주고 있는지 뭐 안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 생기는데 이게 지방자치 저 기초자치단체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장은 의료기부 기초연금 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아까 12%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2%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 의정부 시에 아니면 의정부 동두천 시에도 12%의 사람들이 이제 저 그 의료 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재산이나 이런 걸 다 조사해야 되니까 이제 동의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전체적인 업무를 맡아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 보험하고 이제 노인 장기형 보험도 이제 거의 같이 이제 우리가 보험료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이게 시에서 또는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현장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또 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들을 이제 관리하고 또 뭐 이렇게 실제로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가서 이제 또 뭐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관리하는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통계상으로 보니까 이제 이게 그 노인복지시설이 여러 분류가 많이 있는데 의료가 제일 중요하게 옛날에 우리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가장 많던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양로원입니다. 양로원. 양로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양로시설이 없어요. 양로원이 없더라고요. 동두천 시에는 양로시설이 없고 또 양로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다음 노인복지시설도 없고 이 세 가지가 이제 이게 주거복지시설인데 이게 없어서 제가 나중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 보장은 앞에 세 가지는 이게 주로 이제 돈을 지급하거나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딸려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이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문 용어인데 일반 분들이 잘 뭐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돈을 직접 드리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물론 돈에 연계가 되어 있는데 돈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뭘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비물질적인 서비스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지원해 주는 게 노인 복지관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노인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여덟 가지 종류가 있어 가지고 뭐 여기 65세 이상 노인 되시는 분들 있거나 또 주위의 부모님들 있으면은 이제 복지관에서 이런 대관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놨고요. 경로당이 110개가 있습니다. 이 동두천시에 속하는 이제 이 동단위에 주로 이제 있는 건데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냉난방비,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해주고 양복도 필요한 경우에 지원해주고 점심이나 이런 걸 또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노인교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새 복지관이라 이런 데서 많은 그런 교육활동을 하고 있지만 옛날부터 오래된 그런 노인교실 활동인데 주로 이제 경로당하고 연결돼가지고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맞춤 동동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오래된 그런 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자사의 계층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런 독거 조선 고령 조선 가족 고령 부부 가구 이런 사람들로서 이제 돌봄이 필요한다든가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힘들거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나 또 신체 기능이 저게 정신적인 기능이 저하된 사람 고독사 자살 위험이 있는 가족 이런데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 내지는 이제 거기에 일반적으로 이제 비용을 받고 이제 관련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몇 시간씩 봉사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중점적으로 좀 일주일에 한 달에 이제 16시간 내지 40시간 정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 중점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냥 조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16시간 미만에 이제 찾아가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가서 이렇게 상태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들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이 노인 맞춤 도론 서비스라고 하는 이 전국적으로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느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여기도 다 속해가지고 동사무소나 시청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장려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인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생활보장 받는 사람들한테 이제 화장을 한 이후에 이게 매장은 안 되고 화장한 이후에 이제 이것을 어디다 봉안을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거기 이제 국가적인 사업인데 여기도 같이 이제 해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도망을 갔다서 이게 자료가 다 안 나오네요. 예. 그 자료가 저 자료에는 자료집에는 나와 있죠. 예. 예, 인구 비중이요. 그러니까 저기 이게 동천시 첫 번째로 다시 들어가시면 예. 예. 수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여자인 경우에는 87 남자가 81세쯤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연장이 돼 가지고 앞으로 20년 후에쯤 되면은 이제 여자는 90세 좀 되고 남자는 이제 여자는 91세 1점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조금 이제 수명이 짧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자가 남자보다는 평균적으로 5세 내지 6세 오래 삽니다. 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남녀 비율을 보면은 60대 이상 70대 가면은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남자 수는 적고 여성들의 비율은 아니에요. 80세인 경우는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1대 한 3 정도 될 정도로 남자가 이제 수가 적습니다. 예, 그래서 남자들이 그때 가면 다시 인기에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농담을 하게 되는데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와서 보고 하겠습니다. 자료가 중간에 이게 저 Yeah.
이 노인 인구 비율이 자료에 보시면은요 위에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현재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 이제 15세에서 우리가 이거는 조금은 현실에 안 맞는 면이 좀 이거는 저기 세계적으로 쓰는 기준이라서요. 15세부터 64세까지를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생산인 연령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생산인구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먹여 살리느냐 하면 15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이제 부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표는 그래 지금 이제 일하는 기침에 15세에서 64세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거의 20% 가까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는 2배 가까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여기 보면은 동부철시 같은 경우는 보면은 20%인데 여기 이제 20%인데 이제 지금은 요것은 이제 22년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봤기 때문에 25%라 그랬는데 벌써 요거는 이제 그 통계를 내는 그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2020년 현재는 제 20%였습니다. 노인 인구가 동턴시에. 그런데 이제 20년 후에 40년이 2040년이 되면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해 가지고 부양을 해야 될 그런 인구는 거의 20%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두 배로 늘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뭐 전체적으로 모자란 부분을 책임져야 되겠지만 중앙정부가 다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동천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이제 아마 앞으로 계속 하나의 그 과제로 등장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재원의 한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사람은 줄어들 국가가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녀들 안 나니까 그리고 낳은 사람들은 이제 건강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사니까 결국은 이제 일할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세금 내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거의 대부분이 다 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을 하는 납세를 할 수 있는 이런 인구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동두천시도 그렇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 지금부터 이제 한 20년 후에쯤 되면은 국가 인구의 거의 이제 40% 가까이가 노인 인구가 될 텐데 그거를 누가 이제 국민 전체가 세금을 내가지고 다 부양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도 이제 책임이 커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구나 거기에 관련돼가 있지만은 이제 노인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방의 젊은이들이 그냥 열심히 일해놓으니까 자기 그냥 세금 다 떼어가면은 이게 정말 뭐 우리가 자기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동체의 복지 문제를 가지고 세금을 내가지고 우리도 또 이제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뭐 자기 부모인 경우는 괜찮지만 남의 부모까지 왜 내가 이래는 세금까지 먹여 살리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우리나라만이 뭐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노인 때문에 젊은이들의 부담이 일하는 계층의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노인들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대 갈등도 초래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은 빨리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뭐 이거 그리고 네 번째로 노년기 생활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동적으로 가치관도 변하고 또 부모 지원에 대한 가치관도 이제 변하고 지금은 이제 뭐 다 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불가피한 경우 우리 전통적으로 다 이제 노후 지원하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비율이 이제 부모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데 요새는 시집 장가 가려고 그래도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예? 책 하나 또 본가에 얼마씩 떼어주고 그러면은 아마 결혼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뭐 이혼하고 이런 사람도 많이 나타나게 돼요.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개념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자식들 부양했으면은 자식들로부터 이제 지원 안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지금 70, 80 되신 분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참 이게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자식들도 고민하고 부모들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달하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방향은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 더욱더 확실해질 거다. 그 다음에 정년 연장이 요새 많이 얘기 나오죠. 지금 60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금 현재 정년은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은 50대 초반에 퇴직합니다. 예, 뭐 큰 회사나 이런 데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60세까지 보장이 되지만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뭐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40대 말이나 50대 초반에 퇴직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노후를 30년, 40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일단은 정년을 좀 연장을 하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층이 반대하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가 일할 자리 없다고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일부는 맞는데. 예, 그래서 지금, 노조나 이런 데서는 계속 지금 정년을 연장하자 그러는데 이제 일부는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노인이 안 되시고 앞으로 노인 되실 분들 다 이걸 중년 이후 이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노인 될 분들 앞으로는 70대 말까지 일을 한다. 일을 해서 내가 내 먹을 거, 내 살 거, 내가 책임진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국가의 정말로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에 손벌리게 되면은 이제 최소한도의 상회는 하겠죠. 그러나 이제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좀 비슷한 생활을 하기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년 연장이 되면 앞으로도 정년 연장이 무조건 연장을 시켜주면 안 돼요. 이제는. 60 넘어가지고 정년 연장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능력에 따라서 동급을 쳐야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정년 연장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연봉 가급제라고 그래요. 나이가 많아지면은 그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은 계속 봉급이 올라갑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가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 세계적으로 아마 첫째, 둘째 해당이 될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오래 되니까 일자리.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는 건데 나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연장을 하면은 법적으로 65세까지 일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60 넘어가면 그냥 건들건들하고 뭐 크게 사고 안 치면 65세까지 능력 없어도 봉급 받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회사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러면은 젊은이들 좀 빨리 빠삭서 들여다가 이제 좀 일 좀 쉽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잘 차려오지, 차려오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0세 넘어서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능력에 따라서 돈을 내요. 능력 없는 사람은 나가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일하는 거는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일했다는 게 아니라 이 일의 능력에 따라서 봉급을 줘야지 그냥 무조건 나이 많다고 봉급 주는 건 안 된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올 거예요. 이건. 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국가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는. 기업도 보장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노조 일부에서는 이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65세까지 해가지고 적당하게 해가지고 자리만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까지는 안 된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거는 뭐 이념의 관계가 아니에요. 보수나 진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능력 없으면 나가야 돼요. 젊은이라도 능력 없으면 나가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은 10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일시 전문, 자, 그 다음에 일의 전문성을 중요시해야 돼요. 이 자리에 사회복지사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전부 다 AI가 대체를 하게 돼요. AI가 하게 되면은 AI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해야 되는데 AI가 할 수 있는데 왜 사람 시키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뭐, 그 사람 다 그래도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람직하지만은 먹고 살게 해준다고 돈은 누가 냅니까? 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는 전문가 또 앞으로 계속 오래 일하려고 그러면 AI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쪽으로 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지식정보화 사회, 4차 산업사회가 진행이 될 텐데 이쪽을 모르면은 맨날 허드렛 일하고 뭐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다는 거는 뭐 청소하기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거는 임시 전문직이에요. 지금 요새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다자 임계장이라는 말이 있어. 고다자 임계장.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르기 쉽고
예? 고르고 그 다음에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 그래 고다자예요. 그 다음에 임계장이란 말은 임시계약직 노인장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은 고다자 노인장 이런 게 대부분의 일자리 노인 일자리 중에 대부분이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노인 그 노인 인력 개발 중심으로 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래요. 1년 단위 막 길어봤자 1년 단위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입장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계속 기다렸다가 뭐 어디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동두천에서 일자리 있는데 부산에 일자리가 있다가 동천까지 부산까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게 아니니까 뭐 다 그러셨는데 가능하면 이제 아까처럼 자기가 뭔가를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건 너무나 말할 필요 없고요. 창업이나 생활편집 자기 개발을 위해서 평생교육이 필요하고 노인들은 이제 생활 수준이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 상위 계층이 되니까 높아지니까 옆에 사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노인들 생활 수준도 높아져야 되니까 노인들은 해달라는 욕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돈은 누가 해달라 그러면 그냥 뭐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건 몰라도 전부 다 돈을 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조기부터 조기 가능하면 빨리 예? 노후생활 설계, 생애설계로 준비해야 된다.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요 10여 년 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실과교과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가정교과서에 생애설계라고 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뭐 아닌데 여러분들 가서 한번 보세요. 손자들이나 자녀들 있으면 가서 물어보세요. 조카들이나 이런 사람들 거기 단원이 있어요. 거기서 그걸 가르치는데 대학교 들어오면 그거 그냥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고 중년지까지도 없고 퇴직할 때 되면 퇴직 준비한다고 교육 좀 시켜가지고 임시 일자리 뭐 무슨 자격증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그냥 몇 달 훈련 받아가지고 다른 그런 자격증 따가지고 나가서 일자리 찾고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정말 일자리 찾기 힘들고 아까 얘기해서 고다자 노인장 예 그런 일자리밖에 없다. 그것도 계속 있으면 다행인데 계속 없어요. 예 그래서 참 그게 문제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발전방향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예방이 지금 예방은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방대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경영기부터 노인 퇴직이 임박해가 그런 게 아니라 생애설계부터 이제 노후생애 또는 뭐 생애설계 그때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제 계획한 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노후라고 하는 것이 아마 먹고 사는 게 굶어 죽기는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정말로 자기 뜨뜻하게 자기가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 준비해야 된다. 1년 준비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년기부터 생애설계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저보니까 평생교육은 평생학습관에 와서 이 모임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에서는 아직까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평생, 여기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면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중년 이후에 이제 노화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노화 과정이라 하는 게 실체적으로만 노화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인지 우리 머리 부분에 뇌 부분에서 어떻게 인지적으로 하고 사회적으로 심리 사회적으로 어떻게 노화 과정이 진행되는 데 대해서 그런 데 대한 기초 교육은 하나도 안 시켜요. 거의 뭐 관계되는 거 조금 있고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취미나 뭐 일반 문해 교육 그 저 학교 공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취미 교육 무슨 뭐 이런 거 주로 많이 시키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생 교육에서 평생이란 말은 평생 동안 교육을 시킨다면 교육이 기초가 될 거는 교육을 안 시켜요. 이런 거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 아마 여기도 뭐 광고를 해가지고 시청자가 있는지 몰라도 여기는 그 평생교육원 같은 데는 이제 그런데 하면 이제 국가 돈으로 시키니까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목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 안 오면은 이런 과목 폐지를 하고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거나 안 그러면은 저 그 강의 그 과를 아마 평생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년기 이후에 사람들은 그걸 저 뭡니까 의무적으로 받든지 하든지 해가지고 노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데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예.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생애 설계를 노후 관련된 설계를 오래 해가지고 내가 전문적인 자리를 구하려면 앞으로 내가 새롭게 뭐 창업을 한다든가 재채를 하려고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AI가 아까 모든 걸 대체하게 되고요. 지금은 옛날에 내가 배웠던 그런 경험
그런 어떤 기술, 이거를 다시 활용을 해가지고 뭐 울고 먹으려고 한다든가 이걸 가지고 다시 재채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여러분들 뭐 너무 상식적으로 알지만은 예? 그런 거 안 통해요. 그런 거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평생 교육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 컴퓨터 뭐 강의하고 뭐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기초부터 해가지고 잘할 수 있어야 돼요. 통계도 내고 말이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통계 프로그램도 잘할 줄 알아야 되고요. 뭐 SNS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런 거 다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예. 좀 어디 가서 일자리를 얻더라도 오래 갈 수 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아까도 이제 고사장 농장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나 이 저 뭡니까 이 저 이 이 저 지방정부 동두천에서도 평생학습 과정하고 복지하고 이게 교육 프로그램하고 같이 좀 연결을 해가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좀 더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의 계획을 세우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나는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회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인천에서 지난번에 인천 그 어느 구에서 저희 평생학습 거기에서는 이제 가서 우리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오늘 또 모였으니까 관계 주시는 분들은 정말로 50대 이상 또는 40대 이상부터 좀 그런 취업에 도움되고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되는 그런 일들을 좀 교육 과정에서 좀 잘 편성을 해서 해야죠. 그냥 사람들이 취미 위주로 재미 위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통계상으로 숫자만 맞으면은 받고 그렇잖아요. 저도 저 학교 있다가 옛날에 청와대에서 공무원 생활도 뭐 그렇게 긴 생활을 아니면 해보면 전부 통계 추출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람 없으면 폐지하고 이런 거 왜 했느냐 그러고 막 책임 묻고 그러니까 전부 흥미 위주 그냥 재미있는 거 위주 하다 보니까 이런 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해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정말로 문제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또는 시에서도 이런 거를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복지와 교육 부분이 좀 같이 합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이게 50% 다른 걸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지방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단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방대책으로 이제 동두천시 50% 뭐 이러면 꼭 그대로 안 붙여도 되는데 이제 50% 만들어가지고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들이 노화과정과 위생예설들을 하고 다양한 취업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개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좋은 정보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상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설계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일할 거, 그 다음에 배우는 거,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이 세 가지는 정말로 미리 준비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요,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노화 이후에, 저 이제 60대 이후에 가장 많은 질병은 급성 질병이 아닌 처음 만성 질병이에요. 이거는 그 이전에 자기 생애 과정을 통해서 그 식습관, 그 다음에 자기 생활 습관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잘 알아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서 자기 삶의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것들을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돼. 학습! 말할 필요, 직업이라는 게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부하는 이런 무슨 뭐 학교에서 시험 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네. 관찰하고 또는 경험하고 뭐 이렇게 새로운 거 보고 배워가지고 이거 자기 직업 분야에 써줄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 계속 받아야 되는 거고 건강설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되죠. TV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무슨 뭐 그 당뇨에 좋은 얘기 뭐 약선전 하는 것도 있고요 무슨 약 뭐 건강식 부술전 하는 것도 있고 정신 못 차려요. 거기 좋다면은 당뇨에 좋으면 어떤 부분에 좋다 싶으면 나빠요. 저도 지금 통풍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 콩을 먹으면은 이게 또 다른 데는 좋은데 이게 또 어디는 나쁘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아 정말 먹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을 잘 골라 먹어야 되는 이런 거는요 거기서 그냥 그런 거 듣고 따라가지고 먹던 한 가지 치료하다고 해서 다른 데 또 염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것들을 이런 데서 의사는 아니지만 근데 기본적인 거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병상교육 학습관에서도 또는 복지관 이런 데서 좀 그런 걸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다음 평생 학습과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아까 얘기하는 거 그거 플러스 이제 자기야 앞으로 학습 저 그 뭡니까 저 노화 과정에 대한 좀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저 자기 앞으로의 노후 계획도 저 잘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직무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 직무 기초에 관한 것들은 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를 쪼갈쪼갈되게 하지 말고 좀 연결되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요 민간 자격증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가 자격증도 일본은 그래요. 민간 자격증이 지금 현재 금년 현재 지금 얼마지 하면은요 5만 6천 개가 넘습니다. 온갖 민간 자격증이 있어요. 무슨 노인 심리 상담사 그런 거는요 지금 저 취업 구하는데 하나도 안 써. 해당이 안 돼요. 그런 하여튼 엉터리는 아닌지 몰라도요. 2, 3개월 교육받아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그러면 대학은 왜 가고 대학원은 왜 가고 박사를 왜 갔습니까? 그럼 뭐 필요 없죠. 전부 와서 그런 자격증 따가지고 취업하면 되죠. 일자리가 없어요. 5만 6천 개의 민간 자격증, 국가 자격증도 굉장히 많아요. 국가 자격증도 제대로 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평생교육기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복지관 이런 데서 또 자격증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이게 정말로 안타까워서 어떻게 그런 사람 민간 자격증 5만 6천 개 해당되는 걸 내주는지 알 수가 없던데 지역협의체 현재가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된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군구 단위로 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계획을 세워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 이런다고 서로 각 관계가 다 깊고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거기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가능하면은 이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복지 이제 지역복지 뭐 이제 협력해서 지역사회 자원도 많이 개발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복지가 아까도 여러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중앙정부가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이제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이런 기부라든가 또 뭐 자원봉사들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노인들이 앞으로 저하고 이제 관련되는 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니어 봉사단을 만들려고 시니어 스카우트라는 이름으로 좀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니어 스카우트는 이게 노인 일자리처럼 뭐 돈 받는 게 아니고 거의 자원봉사예요. 그러나 전문 자원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금 복지사업지에 있는 사람들 저기 발굴도 하고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도록 해가지고 동천시에 있는 좀 더 이렇게 사는 데는 여유 있지만은 좀 봉사하고 싶은 이런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부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했는다.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뭐죠? 복지 공무원들, 요새 공무원들이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요, BTS 노래 공무원이 넘버원이라고 그랬어요. 10년 전에 공무원 넘버원 그랬어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있는데 이 사람 공무원 넘버원이 아니죠. 공무원들도 이제 좀 봉급이 적으니까 다 도망가고 안 한대요. 거기다가 공무원들이 이 모든 복지사각지대 복지에 관한 이 업무들을 다 복무들을 어떻게 다 합니까?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 또 그럴 수밖에 없어. 지역사회 사람들이 가능하면 시민들도 같이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복지사 전문성을 좀 강화하자는 거예요. 사회복지 전문성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이게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AI가 대신해주고 다른 거 음악대학 나온 사람, 고과대학 나온 사람이 몇 달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 할 수 있는 거 이건 사회복지사 뭐 자기들이 아무리 전문성 있다고 그러고 뭐 하는데 차이가 없으면 사회복지사 뭐 하는 거예요? 시험 보고 그냥 국가 시험 봐가지고 주는 거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받으려면 1급은 시험 봐야 되면 2급은 그냥 강의만 열몇 과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그냥 뭐 그렇게 전문가가 없고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실제로 보면은 제대로 된 사회복지사 전문 자격증을 갖고 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면 이거 별거 아니네. 사회복지사 공부 나도 할 수 있네. 그러고 하면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실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은 능력이나
실질적인 면은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사회적 부서들 이 자리에 있으면은 경도 스스로 그 다음에 부서 협회에서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이건 너무나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예방이고 이제 문제 이제 해결 예방은 좀 이게 앞으로 뭐 될 사람들 앞으로 이제 좀 더 노인이 될 사람들 위주로 한다는 거거든.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문제 해결할 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이거 이 공무원들이 아주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맨날 갑자기 가다가 뭐 사람 하나 죽으면 그냥 신문에서 막 때리고 그러니까 이거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시니어 스카우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동두산 시내에 이게 좀 이게 노인들도 많이 관련하거나 일반인들 관련해서 복지사학기대 발굴 이거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도와줘야 돼요. 이거는 정부는 돈 안 드리고 자원봉사 도와주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 복지 정책을 몰라가지고 정말로 뭐 자살하거나 무슨 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지 또 그런 게 많은데 이게 아까 제가 보니까 동두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조금 너무 이렇게 정보가 좀 조금 상세하지 않더라도 물론 너무 상세한 말이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저 복지 앞에 부분에 제가 얘기했는데 시에나 동에는 이런 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 안내를 안내 전달을 받는 사람들과 이 전문가를 좀 이렇게 각 분야별로 배치를 해서 그런 사람들로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하든가 복지 사업기대 방문 전문가를 모집해서 시니어 스카우트로 뭐 이름을 붙이는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좀 여러 사람들 통반 조직 모든 가스 검침 뭐 우편배달은 안부 전화하고 이런 거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동천 시에서 좀 모범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시창을 통해서 앞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는 게 시창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지 전부 다 그냥 남이 낸 돈 가지고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이런 데서 정말 시창업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든가 그러다고 이제 또 단기 교육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무슨 아까도 인간자격증 주는데 이런 데는 너무 치중하는 거예요. 그중에 취업이 잘 되고 경쟁력이 있는 것만 하세요. 바리스타만 해도요 교육을 많이 받아요. 바리스타 해가지고는 정말로 일자리 찾기 힘들어요. 예, 이제는 그런 걸 한 번 갔고요. 다 갔어요. 그런 거 받아가지고 한 달에 뭐 그때 몇 달 교육 받아가지고 바리스타 되는 거. 아니 그게 전문가라고 뭐 물론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제대로 예? 5년, 10년간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말로 밑밥이 누게 부풋기다 이렇게 해서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강화 이것도 동천시에서 노인 인력 개발원 하고 관리해가지고 지금 노인복지관 동천시 노인복지관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같이 협력해가지고 좋은 모델을 개발하면은 중앙정부에도 이렇게 모범이 될 수 있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65세에 대한 자율근로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65세 이상 자율근로사업은 지금 65세 이상은 법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자율복지사업을 참여시키냐 안 시키냐는 시공구 청장의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동천시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많이 좀 참여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 좀 찾을 수 있게 그런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의료보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의료 수요가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인지 좀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또 개인과 가족의 주치의 제도를 두려고 그런 요소는 여러분들이 주치의 제도를 두고 국가사회에서 맨 노력하는 게 잘 안 돼요. 예, 병원에서 많이 반대합니다. 이게 네? 저기 저 큰 병원에서 반대를 해요. 이걸 하게 되면은 그래서 주치의가 이게 우리 어차피 자기가 아프면은 옆에 동네 가서 다 이제 거기서 주로 이제 진료를 받고 그러는데 주치의 제도를 만들면은 가족이나 개인의 주치의 제도를 만들면 되는데 제가 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물론 건강보험공단의 일이고 보건복지부 중앙에 관련된 일이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이거를 자동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지역의 의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아주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들 이제 와서 옛날에는 계신 분들이 나이 90대는 많이 가서
왕진을 했잖아요. 왕진. 왕진도 지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 1, 2분 동안에 환자 한 명씩 봐야지 그거 이제 빨리 의사들이 또 수입을 얻기 때문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두세 시간 걸리는 거리에 저 의사들이 왕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사 왕진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보상을 해주거나 안 그러면 간호사들을 통해가지고 뭐 대치방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노인들이 뭐 어려운데 이게 맨날 병원까지 어떻게 왔다 그랬지? 이런 문제들이 좀 지역사회 단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리고 국가 주거보장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주택수리요 저도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무슨 전등이 이게 꺼졌다 이게 나갔다 그러면 이거 가려고 그러면 힘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일본은요 오래전부터 그런 거를 거의 자원봉사 체제로 만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좀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게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하면 와서 실비를 받고 해주거나 그냥 뭐 비용이 안 드는 경우는 와서 그냥 봉사해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많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그런 거 하나 이 전등불이 나간다든가 뭐 수돗물이 샌다든가 이렇게 하면 걱정이 많아져요, 사람들이. 아,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이걸 예약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뭐 돈도 안 되는데 뭐 사람들이 뭐 하면 또 뭐 예약 받아주는 게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좀 이런 거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자원봉사 내지는 아주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 노인들이 주택에 있어서 이게 뭐 집 있으면 되지 그런데 이게 노인들이 사고 나고 저 이게 넘어지고 하는 건 주택 내에서 제일 많이 넘어집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택 내에 넘어지지 않게 안전 교육도 시키고 필요하면은 좀 여기 아주 특별히 도와드리지 않은 사람한테 좀 특제 대조 비용을 좀 지원해 주는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인 주거복지시설도 좀 앞으로 양로시설 노인들이 이제 앞으로 주거 문제도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뭐 실버타운 가는 사람들은 저 상류계층에 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안 가도 노인 저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실비를 한다거나 노인들을 위해서 아주 그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노인 주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개발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이제 다음 마지막인데 사회서비스는 적고 노인들 이제 이런 좀 돌보는 안전체계를 좀 개발하자. 또 노인복지관 이제 변호단 노인교실 명제해서 좀 활동하는 걸 좀 하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개선에 이제 정말로 아까도 말했지만은 평생 그런 교육관하고 합쳐서 좀 프로그램을 좀 장기적으로 기본적인 걸 많이 좀 하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앞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역사회 지금 지역사회 장기계획 있죠.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4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바뀌어버리면 이게 또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의 조례를 정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동천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도 거기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시 자체,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사회복지 종교구조사도 하고 평가도 해서 좀 이거를 반영해서 발전을 시키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이렇게 건의도 하고 필요성을 강조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포럼의 첫 순서로 주제 강연을 해주신 최성재 교수님의 깊은 감사의 말씀이 동두천시의 사회복지 발전에 관한 영향력 있는 뜻깊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신 최성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앞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14분이므로 10분간 휴식을 갖고 4시 25분까지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